네, 안녕하세요. 키노입니다. 네, 오늘은 결정 크래커 얼티밋 난이도를 패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그냥 거북이로 턴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스테이지부터 제대로 볼게요. 2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뒷줄에 도마뱀이 있고 앞줄에 악어가 있는데 이 두 캐릭터가 그 1턴이 지나면은 15턴짜리 스킬을 하나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턴에 이 녀석들을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도마뱀이나 악어는 첫 턴에 꼭 잡아주시고 비공은 2턴이 지나면 적 전체한테 분노가 생기면 공격력이 상승되고 공격턴이 1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공도 2턴 안에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그 해마시는 뭐 여전히 봉인을 하고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좌측 새, 그냥 새같이 생긴 애가 양쪽에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원숭이같이 생긴 애가 앞뒤로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로 새가 이렇게 나오면 좌측에 있는 새가 1턴이 지나면 슬로 강화를 1.05배를 시킵니다. 새가 나오면 좌측에 있는 새부터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숭이가 두 개가 나올 경우에는 앞에 있는 원숭이가 또 슬로 강화를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도 최우선으로 처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스테이지에서는 이제 비스킷인데 비스킷은 기속성이고요. 공전력 6000, 체력이 93만, 턴이 1턴입니다. 네, 선제 공격으로 30만 체력 배리어가 있어요. 30만 공격을 일단 당해야지 이 녀석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독이랑 지연 무효가 98턴이 있고 필살기를 2턴 동안 한 번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필살기를 중요한 거에 좀 써야 되는데 일단 선제공격으로 또 방어력 상승이 있기 때문에 이 방어력 상승을 없애주는 필살기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30만 체력 배려가 있지만 체력이 93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1턴이 지나면 일정 이상 데미지 격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공략으로는 방어력과 일정 데미지 격감을 해제하는 영웅이 필요하다 이렇게 써있는데 사실 필살기를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공격을 하기 전에 아예 필살기를 쓰잖아요. 일정 이상 데미지 격감을 해제하기가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첫 턴이 잡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첫 턴에 못 잡는다 하더라도 2턴이 지나면은 방어력 상승이 또 되고 선장 두 개가 또 필살기 봉인이 돼요. 5턴 동안. 5턴이면은 보스전에서도 못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턴이나 정말 최대치까지 2턴 안에는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공격력 상승 스킬을 사용을 하면은 특수효과 상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 좋은 버프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공격력 상승 스킬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스전인 크래커입니다. 크래커는 굉장히 선제 공격이 많아요. 자막 쓰기에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너무 길어서. 자, 우선 매턴 회복이 있고요. 방어력 상승이 있고 체인 개수 감소가 있고 연슬롯과 고기 슬롯, 불리한 슬롯을 취급하는 게 있고요. 3회 히트 배리어가 있고요. 상태 이상 해제가 있고 회복 무효가 있고 받는 데미지 감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받는 데미지 감소를 없애는 게 중요해요. 받는 데미지 감소를 없앤 다음에 적 전체한테 공격을 가해서 쫄들 주변에 있는 비스케이트를 잡아버리면은 크래커의 방어력 상승돼 있잖아요. 근데 방어력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크래커한테 제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받는 데미지 감소를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좀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50% 이하 내려가고 20% 이하 내려가고 이게 뭐 스킬들이 하나씩 있는데 특히나 중요시해야 될 게 20% 밑으로 내려가면 정말 우리는 그냥 직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수 조건이 있는데 체인 고정이랑 방어력 감소 스킬을 쓰면 안 돼요. 받는 데미지 감소를 해제하는 스킬을 써도 상관이 없지만 방어력 감소 스킬을 사용하면 슬롯 봉인과 분노가 크래커가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받는 데미지 감소 버프를 해제하고 그 다음에 적전체 공격을 한 다음에 크래커를 원턴에 잡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키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